그러면 유출된 할로윈 로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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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이 바주카포 이게 지금 또 유출이 된 거야. 앞으로 나올 키트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바주카포를 들게 된다는 거지. 이 키트가 새로운 배틀패스 시즌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새로운 키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쩌면 진짜 아이템으로 판매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. 하지만 이 이미지가 지금 현재 유출이 된 상황이야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지뢰 같기도 하거든? 지뢰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연막탄인가? 바주카포의 지뢰 연막탄. 솔직히 화염방사기 나온다 했을 때 다들 안 믿었잖아. 근데 어떻게 됐어? 진짜 나왔잖아. 내가 봤을 때 바주카포도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. 이게 유출된 이미지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 게 뭐냐면, 자, 디스코드 공식 디코에서 관리자 아센을 검색하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거 뭐야? 완전 귀여운 도드새도 있고, 저 도드새는 참고로 그냥 팬아트로 만든 도드새야. 탄쿠르 알지? 되게 유명한 배드워즈 유튜버. 자, 계속 내리다 보면 네, 나옵니다. 할로윈 로비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. 할로윈 로비를 지금 아센이라는 개발자가 개발 중인 거야. 자, 보면 빌드팀, 즉 개발팀에 있는 거지. 3D 모더레이터, 3D 작업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아트도 이 사람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유출된 할로윈 로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유출된 할로윈 로비입니다. 야, 뭔가 할로윈스럽게 어떻게 잘 꾸미려고 한것 같은데? 여기 주황색 지붕에다가 내가 봤을 때그 게임 로비 있잖아. 게임 로비 중간중간에 할로윈을 상징하는 그런 호박들로 넘쳐날 것 같아. 아, 진짜 이번 할로윈 이벤트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모두 강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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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빠. 잠안 자고 또 영상 만드니까 피곤하다. 너무 슬퍼. 슬프니까 생각난 건데,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해가 슬퍼서 울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해가 슬퍼서 울면 해운대. 아, 재밌어. 죄송합니다.